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경제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단원에서 이제 희소성과 경제 문제, 이제 이게 큰 타이틀이고요. 어차피 앞에 단원 쪽에서, 1단원 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정확한 개념 해석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기출 문제의 어떤 수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설명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여러분들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시고 기출 문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정작 공무원 기출 문제 쪽은 굉장히 쉽게 정말 몇초 안에 풀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죠. 희소성과 경제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제 희귀성이 아니에요. 희귀하다는 거랑 희소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보면 존재에 비해서 소유하려는 사람의 수가 많을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하다는 건 그냥 존재하는 수량 자체가 없는 걸 희귀하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의 얼굴이 희소하다라고 안 하죠. 희귀하다 뭐라는 말은 써도 희소하다라는 말은 잘안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섬에 망고가 10개 있고 바나나가 100개 있어요. 그러면 희귀성을 따질 때는 망고가 희귀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망고를 찾는 사람은 한 명이고 바나나는 100개라 그랬죠. 근데 바나나를 찾는 사람이 1000명이죠. 이제 그러면 바나나가 희소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소성을 갖게 되는 순간 그건 이제 100%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격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자,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떤 효용성이나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희소성 차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라는 거죠. 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사례를 좀 들어놨는데 제가 사례를 좀 들었는데 자, 물과 그 다음에 명품백이 있을 때 자, 명품백이 왜 물보다 비싸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인데, 그렇죠? 물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명품백 없이는 살아도.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명품백이 비싸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희소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쭉 가보시면, 자,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좀 준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자유재와 경제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를 뭐 깊게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다다음 단원쯤에서 아마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사려고 하는 움직임을 수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팔려고 하는 것을 이제 공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과 그 다음에 거래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증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는 공급을 줄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는 가격을 늘립니다. 그죠? 아, 공급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일반적인 법칙인데, 자유재와 경제재는 그 개념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봐주시면 돼. 이 그래프를 100% 이해만 해주면 돼요. 자, 만약에 현재 어떤 시점에서 수요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가격도 없고, 지금 거래량도 없죠? 자, 이런 경우에요. 근데 이제 수요와 공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위치에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가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했어요.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자, 여기 이제 그래프대로 가격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유재가 경제재가 될 때, 즉 자유재라고 하는 건 자, 여기 이제 설명처럼 희소성이 없어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뭐 특이하게 생기지 않는 한, 그렇죠? 뭐 이걸 모으는 사람이 아닌 한돈 내고 사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자유재입니다. 희소성이 없어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 근데 자유재도 경제재가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공급이 감소할 때, 이럴 때. 괜찮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생수 같은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물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자, 그러다가 깨끗한 물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자, 가격이 생기고 거래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재가 경제재가 되는 케이스예요. 자, 됐지? 자, 반면에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 경제재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어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떤 케이스냐면 잠깐만. 여기 이제 수요량이죠? 그다음에 공급량이죠? 그렇죠? 이거 자유재 상태죠.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 시장 가격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 그러니까 어떤 재화에 대해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재가 돼버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석유 같은 거. 예전에 이제 아랍에서 석유라고 하는 건 어떤 자원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석유라고 하는 건그 아랍에서 이제 집을 지으면 거기 이제 밑에 그냥 지붕이나 어떤 벽면에 바르는 그냥 뭐 시커먼 그냥 마감재 정도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거기 이제 뱀도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해충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석유가 자원화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에 석유, 가스 등은 자, 경제재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재, 경제재 이거 뜻만 머릿속에 넣어줘선 안 되고 이 그래프를 그래서 잘 보셔야 돼, 그래프. 자, 자유재가 어떻게 하면 경제재가 되느냐? 공급이 감소하는 케이스.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게 희소성과 관련해서.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자, 우리 이제 기회비용 한번 보죠. 기회비용. 자,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이게 그래프로 엮여서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천천히 한번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 내가 무언가를 선택 또는 포기를 했을 때 발생하는, 즉 내가 포기하는 이 재화나 무언가의 비용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어렵죠?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봤더니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된 모든 비용이나 아니면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된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봐봐. 이제 요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재화가 있는데, 내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죠. 내가 돈이 좀 여유가 돼서 이네 가지를 다 소비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내가 불행히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거나 자원이 희소하여서, 갖고 있는 자원이 희소하여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예요. 만약에 내가 이 숫자로 표시된 거는 말 그대로 만족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익이라 그래, 편익. 경제적 편익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효용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편익이라고 하든 효용이라고 하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지금 떡볶이, 라면, 김밥, 햄버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편익이 큰 것은 라면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죠? 그러면 보통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제 라면을 먹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제 경제학에서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게 인간은 이기적이고 동시에 합리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어쨌거나 경제 철학의 기본은 인간은 이기적이며 동시에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고 가장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을 항상 선택한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전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불행히도 그렇게 100%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다른 걸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라면을 골랐어요. 그러면 나의 이제 만족도, 편익은 극대화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내가 라면을 먹게 될 경우에 다른 걸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 중에 기회비용이 뭐냐는 거지. 뭐예요? 가장 큰 거. 자, 김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 문제는 잘 보고 푸셔야 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대안과 비교해 볼 것이냐, 이거예요. 자, 이게 어떤 학생이 이제 간혹가다 이런 걸 묻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기회비용의 정의가 내가 포기한, 내가 선택한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은 합산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만약에 그렇게 기회비용을 따지게 되면 언제나 내가 선택한 것에 비해서 기회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만 원이 있는데, 내가 만 원 가지고 만 원짜리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 원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다른 포기하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다 합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언제나 기회비용에 비해서, 아, 내가 선택한 가치에 비해서 기회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기회비용은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기회비용으로 삼습니다. 감이 왔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내가 라면을 먹었을 땐 기회비용이 110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라면 이외에 다른 것들, 떡볶이, 김밥, 햄버거, 뭘 먹어도 기회비용은 항상 몇이 될 수밖에 없어? 언제나 120이 될 수밖에 없지. 왜? 떡볶이를 먹어도 내가 포기한 것 중에 제일 큰 거, 김밥을 먹어도 내가 포기한 것 중에 제일 큰 거, 햄버거를 먹었을 때 내가 포기한 것 중에 제일 큰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나올 수가 있어. 자,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할 때. 됐죠? 자, 이제 그런데 양자택일의 케이스가 있어. 양자택일. 자,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굳이 공무원이 아니라 뭐 다른 뭐 회사를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보면, 자, 설지훈 씨가 지금 직장을 옮기든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업도 하고 싶고, 아니면은 뭐 직장을 아예 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A와 B를 보죠. 자, 내가 지금 연봉을 1억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따로 내가 이제 지출해야 되는, 소모되는 비용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B가 있어. 플랜 B가 뭐냐면, 직장을 내가 때려쳤어. 때려치고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9천만 원을 일단 써야 돼. 투자비로. 근데 연간 2억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나는 2억을 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고 가정하에. 그럼 일단 내가 9천만 원을 쓰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기회비용이란, 자, 내가 현재 얻고 있는 수입 있지? 어쨌거나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니까 이 1억은 포기하는 비용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새로 얻게 될 수입이 2억입니다. 근데 현재 연봉이 빠지죠.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야?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내가 지금 1000만 원의 수입이 더 발생합니다. 그쵸? 맞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쓰고 1억을 벌 수도 있는데, 내가 9천만 원 비용을 들여서 2억을 벌게 된다면 비록 지금 현재 1억을 포기하지만 2억에서 9천만 원 빼면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1억 1000만 원의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과 현재 얻고 있는 1억의 수입을 비교해 본 결과 이게 더 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회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1억 1000만 원이 되므로, 자, 이런 경우에 직장을 옮기는 게 좋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이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상되는 추가 수입, 어떤 추가적인 비용인 거지.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비용이야. 기회비용은 내가 포기한 거니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택일의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따질 때는 반드시 내가 현재 얻고 있는 편익과 효용도 한번 따져봐야 되더라. 자, 괜찮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케이스로 살펴봤는데, 자, 이제 그럼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야. 이게. 자, 그래서 기회비용이 왜 발생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희소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더라. 됐고. 자,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한 가치가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방금 케이스에서 봤듯이 기회비용은요, 현금으로, 즉 절대적인 액수로 따질 수도 있어요. 즉 그게 명시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어본 문제는 지금 명시적 비용이었어. 명시적 비용.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암묵적 비용이라 그래서 이게
회계상 장부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즉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회비용 안에 들어가요. 자, 어떤 거냐면 시간의 기회비용. 내가 선택한 것 이외에 내가 만약에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칠까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건데 A, B라는 대안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A라는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B라는 알바를 못하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현금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명시적으로 계산되는 기회비용이죠. 근데 내가 아르바이트를 함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내 뭐 친구나 애인과 만날 수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 그것도 기회비용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른바 시간의 기회비용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보면 기회비용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측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틀린 거야. 틀린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 자, 이거는 이제 사업했을 때입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건데 이거 말고 내가 다른 데 투자했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결과적으로 암묵적인 것들. 현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가치까지 전부 포함을 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 또 굉장히 좋은 사례 드러났죠. 그렇죠? 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자, 공양미 300석은 현금으로 계산이 되니까 회계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자, 암묵적인 형태의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기회비용 계산까지 우리가 봤어요. 대략 뭔지 봤어. 이 개념을 좀 잡았어. 자, 이제 그런데 자, 이제 매몰비용이 있어. 매몰비용. 자, 매몰비용은 뭐냐면 기회비용이랑 건 좀 달라요. 기회비용과는 달리 이미 나가서 회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몰비용은 기회비용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이거는 좀 따로 띄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보면 만약에 설지훈 씨가 퇴직금을 받았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타이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 얼마를 썼냐면 일단 타이어를 팔 거니까 타이어를 내가 어디서 사와야 되지?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내가 기부금을 얼마를 냈어요. 또 지역사회에. 그 다음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이제 매입을 했고요. 공장 간판 만들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1, 2, 3, 4가 있는데 자, 보시면 자, 1번 타이어 산 거, 그 다음에 공장 매입한 거 있죠? 요거 두 개는요. 다시 팔면 돼요.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 내가 썼는데 되돌릴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이게 교환 환불이 된다고 쳐봐봐. 그러면 이거는 매몰비용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다음날 가서 받고 오면 되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되찾아오면 되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미 기부금으로 냈어. 그럼 이걸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공장 간판. 이거는 누가 사가? 그렇잖아. 내 가게 이름을 건 간판을 딴 사람이 쓸 리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번과 4번은 이거는 매몰비용이에요. 즉, 현금으로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감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했을 때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되돌릴 수 없는 거는 매몰비용이야. 이미 한번 들어가서 도저히 돌릴 수가 없어.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이 매몰비용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지금 밑에 전투기 사업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실제 사례인데 자,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그 유럽산 전투기 사업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얘네가 거의 한 10년간 어마어마한 돈을 10년 이상을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 퍼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고려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뭐 그냥 가정하에 1,000억 불이 들어갔다 칩시다. 1,000억 불이. 그럼 1,000억 불이 딱 들어갔어. 그럼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지. 그치? 이미 여태까지 쓴 돈이니까. 그쵸?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전투기를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싸. 그럼 수입을 해야 돼. 왜냐? 지금 쓴 게 아깝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계속 돈을 지출하고 우리가 만듭시다 라고 해서는 안 돼. 지금 당장 봤을 때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더 싸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자, 매몰비용을 계산한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매몰비용은 장래의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 고려해서는 안 되더라. 자, 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어차피 이거 봐도 아무 저런 거구나 싶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거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자, 문제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제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하나만 더. 하나만 좀 풀어보면. 뭐 볼까요? 생산가능 곡선이 없는 걸 한번 풀어볼까요? 자, 뭐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우리 432쪽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432쪽에 6번. 자, 432쪽을 한번 쭉쭉 보면 어차피 생산가능 곡선을 봐야 되는데 자, 안 나오는군요. 자, 자 한번 보면 자, 한번 읽어보죠. 자, 다음 사례에서 갑의 선택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 자, 현재 지금 갑은 을 소유 아파트에서 1억 전세에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을이 찾아와서 두 가지 제안을 했대.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2억에 팔고 월세를 원하면 뭐 이렇게 뭐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을 받겠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 보증금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사실은 조금 자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월세를 살아야 될 것인가. 자 한번 보면 첫 번째 대안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집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한다 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전세금이죠. 전세금. 그럼 지금 지금처럼 전세로 살아도 된대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1억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1억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출 받아야 돼. 그죠? 1억을 대출 받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금리가 연 5%래요. 금리가 연 5%. 그럼 1억에 5%를 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1억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받으면 자, 1억에 5%니까 얼마야? 500만 원이 늘 나가는 거죠, 그쵸? 500만 원이 나갑니다. 1년에 500이 나갑니다. 연 5%니까. 근데 집값 상승률이 얼마냐면 집값 상승률이 4%래요. 그럼 2억에 4%야. 2억에 4%. 그러니까 2억에 4%니까 얼마예요? 800만 원인 거죠, 800만 원. 그러니까 800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집을 사게 되면 자 물론 1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지만 그 대가로 500만 원의 자 이자가 지출이 되지만 800만 원의 집값 상승률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300만 원 정도의 자 수입을 얻게 되네요. 됐죠? 전세는 고려하지 않아. 전세는 그냥 빵이야. 그냥 빵원이 그냥 지금 현재 상태니까 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월세 한번 볼게요. 월세. 자 월세를 한번 봅시다. 자 월세를 보게 되면 지금 보증금 없이 500만 원이래요. 보증금 없이래. 그러면 보증금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 1억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금리가 몇 퍼센트야? 금리가 아까 봤었지. 5%지 그치? 5%. 자 5%니까 500만 원의 자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그렇죠? 자 이제 그런데 자 뭐가 빠져나가냐면 지금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이래요. 월 50만 원. 그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00만 원인 거지, 그치? 그럼 5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올리지만 600만 원의 자 이자가 월세가 나감으로 결과적으로 자 100만 원 1년에 손해를 본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기억 한번 봅시다. 월세보다 전세의 기회비용이 크다. 이게 더 크지. 전세 이건 빵이니까 그치? 집을 살 경우 기회비용이 최소화된다. 맞네요. 그죠? 전세로 사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지. 매입이지. 자, 그 다음에 월세로 전환하면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 맞죠? 그럼 정답이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 지금 파악이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도로 이제 백해서 자 우리가 이제 생산 가능 곡선 한번 보죠. 생산 가능 곡선. 자 생산 가능 곡선은 자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약간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주어진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자 요걸 활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생산 가능 말 그대로 지점을 말합니다. 스팟을 말해요. 자 이제 그러면 요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어떤 특정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떡볶이 10인분, 그 다음에 오뎅 100개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데,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만약에요,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냐면, 내가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떡볶이를 만들면 이 100만 원 가지고 10인분을 만들 수 있어. 너좀 심했나? 100만 원으로 10인분. 자, 됐지? 그렇게 되면 오뎅은 못 만듭니다.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100만 원 가지고 이 투입을 하게 된다면 오뎅을 만약에 100개를 만들 수 있다면 떡볶이는 빵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조합은 떡볶이 같은 경우에 10인분, 오뎅은 빵. 이 지점은 뭐야? 오뎅은 100인분, 떡볶이는 빵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이 수많은 이점 있지. 이 수많은 점의 조합을 이어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절반, 요거 절반이라고 해볼게요. 잘 봐봐. 그럼 기회비용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딱딱 중간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거 떡볶이 5인분, 오뎅 50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요 지점을 생산 지점으로 잡는다면 떡볶이를 5개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오뎅을 몇개 만들 수 있어? 50개 만들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이게 서로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뎅을 50개를 더 만들고 싶으면 떡볶이를 5인분만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포기하는 게 어떤 거야? 떡볶이 5인분. 요거 포기했죠. 그쵸? 얘는 포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기회비용이야. 뭐의 기회비용이야? 이런 걸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오뎅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됐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도 말할 수 있냐면, 떡볶이로 표시한 오뎅의 기회비용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건 어떻게도 이제 약간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약간 좀 이게 말을 약간 좀 꼬아서 어렵게 내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머릿속에 개념은 있으셔야 돼. 자, 봐. 다시 해준다. 지금 오케이 요 케이스로 해볼게요. 지금 오뎅에 올인하게 되면 오뎅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 100개까지 만들 수 있죠. 그쵸? 근데 내가 떡볶이를 5인분을 만들고 싶어. 추가 생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오뎅을 50개 줄여야 되죠. 그쵸? 그럼 요게 뭐야? 기회비용이야. 뭐의 기회비용이라고? 떡볶이 생산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떡볶이 생산하느라 포기한 거니까. 맞지? 또 어떻게 표시할 수도 있다고? 오뎅으로 표시한 떡볶이의 기회비용.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됐어? 자, 그래서 어떤 지점이 될지 모르잖아. 뭐 생산 가능 지점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점들의 조합을 생산 가능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자, 요 B는요, 요 B는 이 수많은 생산 가능 곡선 지점 중에서 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A와 C의 정체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책에 있어요, 사실. 자, A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는 자기의 생산 능력을 맥시멈 발휘했을 때 떡볶이는 10, 오뎅은 100까지 만들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A라는 지점은 아마 여기 이렇게 형성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A라는 지점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생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효율적인 지점이야. 나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을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는데 얘는 여기에서 머무르게 된 거니까, 그치? 얘는 효율적이지 못한 지점, 즉 나의 생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지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C는 뭐야? 그러면 C는 얘는 지금 맥시멈 생산 능력이 여기죠, 이 선이죠, 요 라인에서 결정되죠. 자, 그런데 지금 C에다가 잡았어. 그럼 얘는 뭐야? 자기 능력 바뀌지. 자, 이게 그 얘기잖아. 떡볶이 10, 오뎅 빵. 오뎅 빵, 떡볶이 제로. 아, 오뎅 100개, 떡볶이 빵, 그지? 근데 요 수많은 어떤 조합이 됐든지 간에, 그치? 이걸 다 이어놓은 게 생산 가능 곡선이잖아. 근데 C라고 하는 건얘 생산 능력 바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거는 불가능한 지점이더라.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자,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됐습니까? 자,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상의 기회 비용. 자, 우리가 봤듯이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일 경우에 자, 구간의 기회 비용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면. 자, 한번 보면. 자, 봐. 지금 이게 지금 직선이란 말이야. 그치? 직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을 찝든지 간에 이거는 기회 비용이 일정한 거예요. 괜찮아? 왜냐면 직선이니까. 지금 기회비용 어떻게 돼? 10대 1이 되는 거지, 그치? 10대 1이야. 즉, 떡볶이 하나를 생산하려면, 한 단위를 생산하려면, 오뎅 10개를 포기하는 거야. 맞지? 아, 여기 나와 있잖아. 자, 예를 들어, 조합 보세요. 조합을 지금 어떻게? 조합을 계속 이리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두 단위씩 늘리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가고 있어? 그 단위수가 어떻게 돼? 40에서 20, 20, 20, 20 이렇게 줄잖아. 그치? 그러니까 1대 10의 기회비용 조합이 이루어지죠. 그쵸? 요거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했죠? 자, 보시면. 자, 파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파와 마늘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자, 이렇게 요 예를 들어 요한개파한 단위입니다. 요파한 단위의 조합이 있다 쳐 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늘을 몇 단위를 만들 수 있어? 10단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1대 10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1대 10. 1대 10이 되는 거네. 자, 근데 만약에 얘가 파를 한 단위 더 만들고 싶으면 마늘을 9단위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파한 단위 생산할 때 포기하는 게 마늘 한 단위네요. 그죠? 한 단위라고 표시하잖아. 그지? 근데 파를 3단위까지 늘렸어. 자, 역시나 한 단위 늘렸죠? 그쵸? 그랬더니 마늘은 7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마늘이 몇 단위로 줄었어? 2단위. 이렇게 줄었지. 그치? 지금 이해하고 있어? 자, 파를 한 단위 더 늘렸습니다. 한 단위 생산 더 늘렸더니 지금 마늘을 4단위까지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쵸? 지금 포기한 게 마늘 몇 단위야? 3단위를 포기한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이른바 생산 가능 곡선상에 기회 비용이 체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 즉, 생산량을 늘리고 늘렸어. 8을 선택했지. 그치?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기회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쵸?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씩 늘어났습니다. 됐습니까? 그 나중까지 가게 되면 지금 파한 단위를 네 단위를 생산하게 되면 포기하는 마늘은 6단위야. 무려 6단위까지 갔어. 그래서 기회 비용이 자, 1대 1이 될수 있고 1대 10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 파 생산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파 생산을 늘리면 안 되지. 왜? 파 생산을 늘리게 되면 내가 포기한 게 마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마늘의 기회비용이 단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늘어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자,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자, 기회비용이 점점 체증하고 있으니까. 그치? 이런 경우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 이게 이른바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은 자, 이렇게 구간별로 기회비용이 달라집니다. 직선은 어땠어요? 직선. 직선은 기회비용이 구간별로 항상 일정했죠. 그렇죠? 자, 요거는 곡선이기 때문에 자,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마늘을 늘려야겠죠. 그렇죠? 마늘을 늘리면 좋겠죠. 자, 기회비용이. 자, 이제 그러면 자, 아이고. 한번 보시면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 자.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어려운 거 한번 풀어볼까? 432쪽에 7번 한번 풀어볼까요? 432쪽에 7번. 자, 432쪽에 7번.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보고 합시다. 쭉 넘길게요. 자, 여기도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경제체제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자, 7번.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죠. 지금 보면
그림은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교역 전 가에서 생산 및 소비를 하고 있었던 A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시켜서 교역에 참여하기로 했다. 비교 우위란 말은 일단 몰라도 돼. 단 해외 시장에서 X와 Y는 4대 1로 교환되고 있으며 규모가 작아서 국제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4대 1이 되는 거네. 그렇지? 4대 2네요. 그렇죠? 약분하면 2대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YJ에 올인하면 YJ 20개를 만들 수 있고 X에 올인하면 X 40개를 만들 수 있는 소리예요. 이딴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지점이 여기야 지금. 지금 XJ 20개를 만들고 있어요. 왜? YJ가 10개 필요하니까. 맞지? 그럼 만약에 XJ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만약에 이 나라가 YJ를 한 단위씩 늘리고 있어. 한 단위씩 계속 늘리면 포기하는 XJ는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씩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와 X의 기회비용 비율을 계산했더니 1대 2가 됐습니다. 아, 너무 쉬운 얘기하는 거예요. YJ 하나를 늘릴 때마다 XJ를 두 개 포기하는 거야. 만약에 XJ 하나를 생산할 때마다 그러면 이건 Y는 몇 개야? 0.5개란 소리지, 그렇지? 이런 소리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 시장에서 X와 Y가 몇 대 몇의 비율? 4대 1의 비율로 지금 해외 시장에서 거래가 된대요. 그러면 이 자, 하나 물어볼게. 그럼 이 나라는 어떤 거에 특화시켜야 돼? 어떤 걸 특화시켜야 돼? XJ만 만들어야 돼? YJ만 만들어야 돼? 지금 이 나라가 기회비용 비율이 1대 2였죠. 1대 2죠.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근데 해외 시장에서는 1대 4야. 그럼 바보가 아닌 난 YJ 특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온 이 뭐랄까 자원을 YJ 투입해서 YJ 20개를 생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치? 왜냐? 그래야지 XJ 해외에서 4개랑 바꿔 올 거 아니야. 그치? 아, 80개랑 바꿔 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교역 전 가에서는 A가 Y를 한 개 더 소비하기 위해서 X를 두 개 덜 소비해야 됐다. 맞지? 기회비용 비율이 어때? 1대 2니까. 만약에 YJ 하나 더 쓰고 싶으면 이거 X를 두 개 포기해야 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괜찮죠? 교역 후입니다. 후. 자, YJ를 24개 소비하고 싶대. YJ를 24개를 쓰고 싶대. 아니, X를 24개 쓰고 싶대. 그럼 현재 지금 이 나라는 자, 지금 20개. YJ 20개 만들 수 있지, 그치? YJ 20개.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YJ 20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보면 XJ 24개를 쓰고 싶어. XJ 24개 쓰고 싶어. 그럼 YJ 몇 개 수출해야 돼요? 몇 개 수출해야 돼? YJ 6개 수출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남는 YJ는 몇 개예요? 14개가 남죠? 맞죠? 그러면 6개 수출하면 XJ 몇 개 갖고 올 수 있어? 24개 갖고 올 수 있네. 그치? 그러면 A국이 XJ를 24개를 소비하고 싶으면 소비할 수 있는 YJ의 수량은 14개이다. 맞아? 맞네. 14개 쓸 수 있잖아. 그쵸? 6개만 수출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교역 후입니다. 또 후. A가 Y를 6개 소비하고 싶대. Y를 6개 소비하고 싶어. Y야. 그러면 YJ 20개 만들 수 있는데 6개 소비하고 싶으면 몇 개 수출할 수 있어요, 이번엔? 14개를 수출할 수 있죠? 그럼 14개 수출하면은 XJ 몇 개 바꿀 수 있어? 4배니까. 4배니까 56개, 56개를 바꿀 수 있네, 그치? 그러면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X의 수량은 16개가 아니라 56개가 돼야지. 그치? 14개를 수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리을. A가 XJ 20개 소비하고 싶대요. XJ 20개 소비하고 싶대. XJ 20개. 그러면 4배지? 자, 그러니까 YJ 몇 개 내놓으면 돼요? YJ 5개 내놓으면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남는 YJ 몇 개야? 15개가 남지 지금? 그러면 YJ 15개, XJ 20개를 쓸 수 있네.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YJ가 왜 5개야? 15개죠? 이득이 왜 없어? 완전 이득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기억 니은 1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맞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풀어보시는데 사실 뭐 내용이 좀 어려워서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회병 이제 정리를 좀 마무리 좀 해봅시다. 자 기회병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기회비용이란 내가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어치를 갖는 것 그렇죠?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할 때 그 다음에 기회비용 또 하나가 뭐냐면 양자택일이었죠. 양자택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선택하느라 포기하고 있는 현재 가치를 합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유재와 경제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제일 처음 했던 거 자유재라는 거는 거래가 안 되는 재화예요. 그러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해서 자 그래프상에서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생산 가능 곡선 직선일 때 곡선일 때 요거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 하나하나 따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문제를 좀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라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경제 체제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